이렇게 제품을 꽂게 되면은 콘센트로부터 올라가는 정보들이 오른쪽에 보시면 새로운 기기를 추가를 하게 되면 새로운 가정 기기가 추가되었습니다라고 뜨거든요. 그래서 어떤 제품인가를 위치를 하게 되면 여기 없던 곳에 해당 콘센트에 제품이 배치가 돼요. 그리고 이 제품의 사용량을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볼 수가 있어요. 이거는 현재 오늘 사용량이에요. 오늘 9시부터 지금까지 사용된 누적 사용량을 시간대별로도 보여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월별 2011년도의 사용량 이런 것들은 월별로도 보여주고 이런 것들은 다 통합자원관리 솔루션 덕분에 가능하게 단말에서는 이렇게 2차원으로 홈 정보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뭐 거실 같은 경우에는 라이트가 있고 이런 정보들, 콘센트 위치 이런 것들을 표시를 해서 내가 이 해당 자원으로 가면 해당 자원이 지금 전등이라는 걸 오늘 누르게 되면 저쪽에 불이 켜지게 돼요. 이렇게 같이 오프를 한번 눌러볼게요. 이렇게.